난 신이 아니야. 나는 강하지 않아. 그랑로드는 나라고! 키도 조그만한 주제에 그랑로드냐? 잊지마! 내 꿈을 안 보여! 그랑로드 등장! 또 그랑로드 놀이야? 네! 녀석 다녀왔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다. 절망. 왜 그런 거야? 대체 왜? 과거에 갇혀 허덕이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냐, 라스? 다 끝났어! 져버렸다고! 눈을 떠라. 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나약한 인간이야. 너는 모든 것을 내던져라.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나? 나는... 나 어파의 지배자. 계약은 맺었다. 계약의 신전을 이 몸에! 재미있어질 것. 이제는 잃지 않겠어!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지킬 거야! 모두를 지켜낼 거야! 우리는 그랑나이츠를 꿈꾸고 있어. 라스, 내게 맡겨라. 쓰러.
만자에게 자비는 없어. 영웅이 될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미래를 건 단 하나의 약속. 그랑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랑사가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백과의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픽셀의 PD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엠픽셀의 첫 타이틀 그랑사가 쇼케이스를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앞서 봤었던 파이널 티저 영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랑사가가 참 공들여 만든 게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이 PD님께서 이 회사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이 게임의 뭐 제작 목표, 뭐 게임 철학 혹은 기획 단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좀 이런 좋은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유저분들께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도전에 대한 성취감, 매력적인 캐릭터 등 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제작 목표입니다. 뭐 도전, 매력, 성취감, 뭐 이런 추상적이고 뭐 좋은 그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PD님을 포함해서 엠픽셀 분들이 만든 이 그랑사가 제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랑사가 무슨 뜻입니까? 네, 사전적 의미로 그랑사가는 위대한 전설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전설? 예. 에스프로젠이라는 대륙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게 되는 기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전설, 사가, 그리고 뭐 대륙, 기사단, 뭐 이런 판타지스러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타지 세계, 그랑사가의 판타지 세계에서 기사단, 유저들이 플레이하게 될 이 메인 스토리 좀 간단하게 3줄 요약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게임을 진행하면서 기사단은 다양한 주변 인물들과 강력한 적들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사단의 성장 과정을 경험해가며 사건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커다란 서사를 MMORPG라는 장르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커다란 서사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우리가 또 이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비주얼, 네. 그래픽 이쪽부터 한번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랑사가는 언리얼 4 엔진을 기반으로 모바일 화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구현한다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픽 컨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풍을 사용했는데요. 모바일 쉐이더를 개발하여 시원한 컬러감과 감성적인 디자인, 그와 동시에 거대한 스케일의 배경을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디테일도 한번 따져보죠. 연출과 UI 쪽은 어떻습니까? 네, 연출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획 의도에 맞는 캐릭터성과 전투 모션, 이펙트의 조화였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출 요소는 바로 그랑웨폰의 스킬인데요. 그랑웨폰이요? 예. 이 그랑웨폰이라는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령의 특징을 나타내는 무기와 스킬을 가장 공들여서 연출했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직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디자인의 완성도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유저분들이 게임의 감성을 UI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직관성, 기능적인 부분, 디자인, 심미적인 부분, 뭐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건 다른 게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랑사가만의 이제 특장점, 차별화 요소, 이쪽도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MMORPG 장르 특성상 나 혼자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랑사가의 특장점인 그래픽의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유저가 한 화면에 쾌적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최적화와 퀄리티업 작업을 병렬적으로 진행해왔고, 결과적으로 수려한 그래픽과 다중 유저 접속 환경을 모두 만족하는 개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픽의 퀄리티, 그리고 최적화, 쾌적함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소지만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좀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물은 어떨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오프닝이 꽤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MMORPG 그랑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이 MMORPG 게임 선택하실 때 그냥 해볼 거와 광고만 보고서 들어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세계관, 스토리에 대해서도 나하고 궁합이 맞을지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에스프로젠이라는 세계는 오랜 시간 흑룡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계시를 받은 청년이 여신이 야사한 그랑의 폰을 들고 동료들과 등장하면서 흑룡을 영원히 잠재웁니다. 왕국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며 그랑나이츠라고 불렀죠. 하지만 흑룡이 사라졌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했고 그랑나이츠는 어째서인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세계는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소녀 라스의 기사단이 의문의 기사에게 쫓기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랑사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피디님의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스케일이 방대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대한 스케일, 이 큰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유저들은 이 플레이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예, 보통 많은 MMORPG들이 아바타성을 가진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캐릭터들의 성격과 스토리들을 미리 구축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라스를 필두로 한 기사단 일행이고 그들의 모험과 여정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캐릭터성, 그리고 캐릭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단원 캐릭터들은 잘 짜여진 설정 기반이 있고요. 그에 따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감정이입이요? 예. 기사단원들의 과거, 인물들 간의 관계, 벌어지는 사건 등에 얽혀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데, 모든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스케일의 이야기는 자칫하면 거창하고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커다란 줄기를 천천히 짧은 호흡으로 따라갈 수 있게 풀고자 했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고상 빠르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호흡을 네. 따라가기가 좀 편해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랑사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호기심이 점점 생길 것 같은데, 라스 이야기 나왔어요. 주인공 이름이겠죠? 그럼 라스 말고도 다른 캐릭터들이, 확고한 캐릭터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주르륵 설명이 나오겠구나. 네. 자연스럽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쭉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공개되어 있는 6명의 캐릭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6명의 캐릭터. 그럼 그 중에 라스, 주인공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상하신 것처럼 라스는 기사단을 이끄는 리더이자 주인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랑나이츠와 그들의 리더인 그랑로드 레온을 동경하며 자랐습니다. 자신도 제2의 그랑나이츠를 목표로 하면서 열렬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앞서 라스의 기사단이 소녀를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녀가 바로 세리아드입니다. 세리아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억이나 감정을 잃어버린 백지장 같은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스와 기사단 동료들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는 있는데 듣자하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네요. 위는 기사단의 듬직한 맏형입니다. 덩치만큼이나 넓은 아량으로 모든 단원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만약 기사단에 윈이 없었다면 글쎄요.
단원끼리 티격태격하느라 라스가 진땀 빼지 않았을까 싶네요. 퓨이는 천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귀여운 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한 마법 실력을 가졌는데요. 관심이 온통 돈에만 쏠려 있어서 단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난기 많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곤 하지만 미워하기보다는 애정이 가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단에서 가장 쿨한 것이 누구냐고 하면 단언컨대 나마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용병 생활을 했던 탓인지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처신해야 될 때는 또 확실히 처신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런 나마리에도 아주 소박한 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지는 게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르트는 날카로운 외모만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독설가입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는 성격 탓에 무엇이든 돌려 말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친구죠.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말 못할 과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게임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랑사가 식스맨 6명의 캐릭터 설명들을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PD님, 이제 그랑사가에는 캐릭터 말고도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그랑 웨폰이라는 또 이제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MMORPG에서 캐릭터만큼 또 무기 중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자, 그럼 PD님, 그랑 웨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랑사가의 기사단원들은 모두 그랑웨폰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랑웨폰이란 그랑소울의 힘이 무기로 형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무기는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고유한 특성과 속성, 이제 뭐 많이 이제 차용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랑웨폰이 게임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스를 포함한 기사단 캐릭터들은 여러 종류의 그랑웨폰을 착용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랑웨폰은 각각의 성장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고유한 개성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을 속박시킬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적을 묶을 수 있고요. 그랑웨폰을 일시적으로 소환해서 싸우거나 나 자신에게 그랑웨폰을 빙의시켜 전투를 하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랑웨폰들을 성장시키면서 점차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범위가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플레이할 때 전략적으로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랑사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랑웨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김에 유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계실 퀘스트와 전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사단은 큰 흐름의 퀘스트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다양한 기사단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태그 시스템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랑사가는 한 캐릭터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단에 소속된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한다는 기조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필드 전투 중에서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각각의 속성을 대표하는데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성 상성에 따라 전투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대상의 속성을 판단하여 각 캐릭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강력한 적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기사단 3인이 힘을 합쳐 싸우는 팀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3명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조작을 하는 캐릭터를 변경해가며 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큰 사건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캐릭터 한 명이 아닌 기사단원 전체의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랑사가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랑 웨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토벌전이라든가 태그라든가 시스템적인 설명까지 유기적으로 잘 딸려 나왔어요. 그만큼 그랑 웨폰이 이제 그랑사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알맹이 봤으면은 그 알맹이를 또 돋보이게 해줄 부가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악과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또 MMORPG에서 듣는 귀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랑사가 OST 그리고 성우의 연기, 효과음, 배경음악 이런 얘기들 좀 깊게 쭉 해주시지요.
저희 그랑사가의 제작진들은 다른 어떤 부분들 못지않게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선 게임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생소하지 않을 이름이죠. 게임 음악의 거장 시모무라 요코님께서 그랑사가의 OST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힘을 바짝 주셨군요. 그리고. 네, OST의 연주는 체코 피라모닉, 도쿄 시티 피라모닉에서도 참여해 주셨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지니어들과 약 300여 명의 사운드 스태프들이 그랑사가를 위해 의기투합하여 OST를 제작했습니다. 예, 이제 음악 쪽으로도 힘을 많이 준 그런 티가 역력하게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 태연님이 직접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그랑사가의 OST는 물론 캐릭터와 그랑에폰의 보이스, 효과음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시영준, 서유리, 박지은 성우 등 약 60여 명의 초호화 성우진들이 열연하셨고요. 효과음의 경우에도 무기별, 재질별 사운드의 디테일한 표현으로 유저분들이 이 게임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운드와 함께 그랑사가를 플레이한다면 호쾌한 타격감과 몰입감을 만족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또 RPG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성덕분들도 많이 계셔요. 성우 덕후분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성우분들 성함이 이제 이름만 들어도 네. 목소리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쟁쟁한 성우진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봤으니까 이제 콘텐츠 쪽도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랑사가의 전투 콘텐츠는 현재 6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3명의 기사단 팀을 구성하여 보스와 전투하는 토벌전입니다. 보스는 다양한 속성과 패턴으로 플레이어에게 도전 요소를 제공하고 이를 그랑에폰과 아티팩트의 전략적인 세팅을 통해 공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 보스의 약점을 노출하고 특정 기술을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토벌전이라는 게 그 기사단 3명 캐릭터 협공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연의 회랑은 각 속성을 대표하는 몬스터와 전투하여 그랑에폰의 한계 레벨을 올려주는 그랑스톤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선멸전은 그랑사가를 플레이하고 있는 다양한 기사단들과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멀티플레이 컨텐츠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플레이할 캐릭터 한 종을 선택해서 많은 몬스터들을 한꺼번에 공격하거나 버프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군을 회복시켜주는 등 협력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예상된 결과로! 결투장은 다른 기사단과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캐릭터 편성과 세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열, 중열, 후열의 캐릭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추가 복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는 민첩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턴을 얻는 캐릭터가 스킬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캐릭터가 먼저 턴을 잡고 어떤 성격의 스킬을 쓰는지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다. 잘했어, 세리아니. 무한의 서고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도전 컨텐츠입니다. 미로와 같은 공간을 탐색하며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퍼즐적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기믹들이 플레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등장하는 보스 강림 컨텐츠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단이 한데 뭉쳐 보스를 공략하고 보스를 처치할 때 더욱 많이 기여를 한 기사단은 더 높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결투장, 그 무한의 서고,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등장하는 보스 강림, 뭐 이제 많은 컨텐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토벌전 쪽에 관심이 많이 가요. 내가 키우는 세 개의 캐릭터들을 이제 한 전투에서 한꺼번에 사용한다. 이 부분이 이제 매력적인데, 그랑싸가는 장르가 MMORPG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다른 유저들하고의 상호작용, 인터랙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 부분 좀 깊게 얘기해 주세요. 결국 그랑사가가 표방하고 있는 장르는 MMORPG죠. 제가 생각하는 MMORPG의 백미는 많은 유저들과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며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요 활동을 하는 대도시인 라그나데아에서 다양한 유저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과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연히 만나서 같이 파티도 맺고 사냥도 하다 보면 길드를 결성하여 뭉칠 수 있게 되는데, 길드 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 끈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게임을 한번 또 이제 살짝 찍먹을 해보니까 얼른 또 이제 각 잡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또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전 이야기 또 언제부터죠? 네, 안 그래도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설명드릴 내용이 그랑싸가 사전 이야기 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랑싸가의 사전 이야기는 11월 13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사전 예약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출시일은 사전 예약 기간 중에 공개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냐? 아무리 게임 잘 만들어도 업데이트 전략 그리고 유저와의 소통, 이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네. 없는 거거든요. 업데이트 전략과 소통에 대해서 깊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출시 이후 빠르게 대규모 업데이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인 경쟁 컨텐츠와 길드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그랑싸가에서 MMORPG 장르가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랑싸가의 세계를 더욱더 확장시켜줄 신규 캐릭터와 신규 맵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엠픽셀에서는 유저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출시 전부터 그랑싸가의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식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랑싸가의 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풍성한 커뮤니티 이벤트와 경품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임 채널에서 볼 수 없는 흥미롭고 색다른 콘텐츠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꾸로 응원해 주십시오. 조태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안창피해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코너가 남아 있는데요. 기자분들한테 이제 받은 질문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언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Q&A를 진행하고 오늘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좀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을 네. 거예요. 이제 네. 쉬운 질문들만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랑 웨폰이 스킬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밸런스상 특정 그랑 웨폰만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소위 말해서 네, OP 무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랑 웨폰의 다양한 쓰임새와 적절한 밸런스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캐릭터들이 가진 속성과 그 특징에 따라서 아마 이제 개성 분리가 될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서포터적인 특징이 강한 세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속성 스킬을 사용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보호막 같은 스킬들을 사용해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윈이나 카르트 같은 캐릭터가 대체하지 못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힐러나 파티 버퍼의 역할은 네. 아주 중요하고 네. 딴 애들이 대체 네.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각 컨텐츠 단위로 그 이제 이점을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결투장 상성 관계라든지 뭐 특정 보스의 공략 포인트로 활용되게 하려고 합니다. 각 컨텐츠별로 공략 포인트별로 이제 네. 그랑 웨폰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이제 역할이 네. 확실하게 분리되어 네.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캐릭터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밸런스 좋게 구현되기를 또 바라보고요. 예.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보스전과 지형지물이 많은 필드에서 제한적인 시점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시점 문제. 상황에 따라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 저도 이제 개발해본 입장에서 네.
시점, 시선이 자유로워지면 유저는 좀 더 이제 자유도 높게 플레이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구현해야 되는 지형의 각도가 넓어져요. 네. 여기만 보여주면 뒷부분은 그냥 휑하게 네. 우주 공간으로 놔둬도 되는데 구현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단 말이죠. 어떻게 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CBT 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피드백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이제 추가 조작이 없이 보스와 내 캐릭터들을 포커싱 해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의 불편함은 이제 유저가 이제 앵글 조작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사실 보는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뷰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유도에 마치 PC MMORPG 같은 그런 360도 뷰와 예. 고정 뷰와 예. 그 사이에서 예. 이제 가성비 높은 네. 절충안을 찾아보겠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공개 테스트 기간이 짧았어요, 그렇죠? 예, 짧다 보니 싱글에 비해 선멸전 이외의 MMO 컨텐츠는 좀 부각이 덜 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개발 중인 컨텐츠를 예고해 준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CBT 동안에 초반 부분까지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 플레이어들과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컨텐츠로 강림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영역에 출연하는 보스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처치하는 컨텐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MMORPG라는 장르에 맞게 다수의 유저가 규모감 있는 전투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랜덤한 시간대에 뜨는 네. 뭐 아이템 당연히 좋은 거 주겠죠, 이런 경우에.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MORPG의 수집형 RPG 요소를 가미한 시도를 보였는데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장르를 섞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걱정할 만해요. 이게 결국엔 오랫동안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기존 RPG 같은 경우에는 성장, 더 높은 성장, 더 높은 성장, 더 높은 성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수직 성장형 게임이죠. 예, 결국에는 지루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현타도 많이 오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제 수집형 RPG에 많이 있는 전략성 있는 전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팅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세팅의 선택 기준은 단순히 강함의 우열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다양한 기호가 게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 네. 그래서 런칭 이후에 그랑 사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그랑의 폰을 만들 것이고 그랑의 폰은 단순히 능력치뿐만이 아니라 경험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고 세팅을 고민하게 만들어서 깊이를 게임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해되는 바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한 캐릭터만 위로 수직 성장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무기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는 수직 성장형이 아닌 수평 형장형 모델을 네. 채택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게 뭐 합리적이지만 또 이제 개발 난이도는 밸런싱 난이도는 더 높다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구현이 되기를 또 바라보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캐릭터가 6명이라서 전부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빠른 육성을 위한 경험치 아이템처럼 이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부스팅 요소가 있느냐? 추가될 예정이 있느냐? 네. 저희가 이제 다 캐릭터 육성한다는 게 전제가 되다 보니 이에 따라 이제 캐릭터의 레벨업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를 키우면서 또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기사단 캐릭터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육성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랑 사가는 지난 9월 1차 CBT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CBT 때 나온 의견들이나 불만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CBT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지만 유저 시각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했다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조작감이나 최적화 문제, 다소 번거로운 이제 유저 동선과 같은 부분들이 아마 주요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의 내용들은 1차 CBT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BT가 진행되는 중에도 엠픽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취합한 후 개선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요. 저희 게임을 선보이게 되는 시점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또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출시 기간 이제 오래 기다렸다가 막상 출시되고 나서는 이제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럼 그냥 던져버려요. 유저들은 소수의 유저라도 애착을 갖고서 이제 길게 보고서 이 게임을 MMORPG를 즐기시는데 게임 던지게 해버리고 알아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런 행태는 이제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나몰라라식 운영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소통은 쌍방향이잖아요. 결국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다수의 플레이어고 그런 플레이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게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제일 가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랑사가라는 게임은 굉장히 도전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성이나 사용성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플레이어분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현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단방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롱런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개발자는 없잖아요. 최대한 플레이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개발사와 유저분들의 거리를 1픽셀이라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픽셀스러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랑사가는 이제 수많은 MMORPG들 중에서 새로운 취향 내지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착과 노력으로 만든 게임이니만큼 좋은 서비스로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뭉개지 않도록 좀 더 유저 친화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불만 생기면 사료 뿌려서 잠재우는 그런 식의 운영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1픽셀이라도, M픽셀이니까 1픽셀이라도 다가가겠다. 되게 이제 감명 깊은 표현인데 네, 네. 소통 많이 하세요. 이제 온라인 게임사한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것 같아요. 자, 엔픽셀의 신작 MMORPG 그랑사가의 쇼케이스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D님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엔픽셀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3년 넘게 준비한 게임 그랑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유저분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니 솔직히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자부심 넘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재미와 즐거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2020년 엔픽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MMORPG 그랑사가의 온라인 쇼케이스 이제 또 긴 시간 지켜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그랑사가의 첫 번째 광고 보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저는 이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사여, 이 검에는 위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나니 이 검을 뽑는 자가 복수를 완성하고 흥룡을 무찌를 것이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 도착한 나그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재밌구만. 재밌어. 그랑사가 진행시켜.